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현재 고민정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계신 고민정 원장님의 죽기 전에 작은 얼굴이 소원입니다. 라는 책 준비했어요. 얼굴도 우리 몸처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구미가에서 30년 동안 추구하고 있는 9가지 홈 셀프케어와 또 지압법, 그리고 관상학적인 부분까지 아주 흥미롭게 담아놓은 책인데요. 뾰족한 턱라인 만들기, 매끈한 턱라인 만들기, 45도 광대 만들기, 날렵하게 뻗은 콧대 만들기, 사랑스러운 애교살 만들기, 통통 붓고 힘없는 눈꺼풀을 생기 있게 만들기, 균형 있는 눈썹 라인 만들기, 볼록한 이마 만들기, 옆으로 넓은 이마를 작고 갸름하게 만들기. 또 강남 미인에서 자연 미인으로. 머리 아플 때 하는 5분 지압법 등, 고민정 원장님의 관리 꿀팁,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끈한 턱라인 만들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끈한 턱라인 만들기. 이중턱. 사각턱 등 두꺼운 턱라인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한 파트입니다. 포인트 관리의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법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힘을 주어 포인트 자리를 관리합니다. 온몸에서 힘을 다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 전체에 긴장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점이란 바로 출발점입니다. 쉽게 말해 대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대문이 굳게 잠겨 있으면 결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몸의 대문을 확실하게 열어줘야 합니다. 시작점이란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인트의 시작점은 턱의 가장 뾰족한 부분이고 포인트 끝점은 귀밑 옆이다. 끝점이란 마지막 대문은 확실히 닫고 나오는 클로징을 말합니다. 시작점과 끝점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시원한 쭈쭈바를 먹다가 내용물이 남으면 그 남겨진 내용물을 모두 먹기 위해 쭉쭉 밀어서 먹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시작점에서 꼬집듯이 피부를 들어 올려서 쭈쭈바를 짜내듯이 끝점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번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부 조직을 많이 잡고 크게 꼬집는 것처럼 하고 두 번째는 처음보다 절반 정도의 양으로 꼬집듯이 하고 세 번째는 피부 표면을 얇게 꼬집듯이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갑니다. 두툼한 턱선에 붓기가 다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다고 느껴지면 시작점과 끝점만 다시 3회 정도 반복합니다. 관상학적으로 바라본 턱 이야기. 턱은 일반적으로 얼굴의 밑부분을 말하는데 귀 밑의 양쪽 부분, 즉 하관과 턱의 가운데 부분인 아래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턱의 형태와 골격, 살집은 관상학적으로 보면 지구력, 포용력, 성실함, 결단력 등과 같은 건강운, 부동산운, 자식운, 46세 이후에 말년운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턱은 얼굴에서 가장 아랫부분이자 마지막 관문이다. 관상학에서도 보면 말년운을 보는 자리다. 성격적으로 본다면 화관은 고집과 의지의 강약을 나타낸다. 얼굴에 화관이 많이 발달되면 고집이 강하고 대범하게 행동한다. 본능적으로 욕망이 강하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도 강하고 집념 또한 강하다. 반대로 화관이 약하면 의지가 약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좋은 턱이란 턱의 살집이 적당히 균형 잡혀 있고 탄력이 있으며 얼굴의 골격이 튼튼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 턱을 가진 사람은 포용력이 있고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건강운, 애정운, 아랫사람 운, 자식 운, 부동산 운등 생활이 부유하다.
반대로 좋지 않은 턱이란 탄력이 없는 살집, 불균형한 턱을 가진 사람으로 몸이 약하고 기운이 없으며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 가는 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실하고 치밀한 사람을 말한다. 가는 턱은 골격이 가늘고 피부 근육도 적으며 얇고 뾰족한 턱이다. 이런 턱을 가진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성실하여 이성적이다. 턱이 긴 사람은 서비스 정신이 강하다. 그리고 정에 약한 성향이 있다. 마음이 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용당하기도 한다. 짧은 턱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심이 많고 이기적인 성격이다. 인내력이 부족하여 실증도 잘 내고 실천력이 약하다. 주걱턱을 가진 사람은 정열적이며 개성이 강하다.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 실행력이 강하다. 또한 정력과 체력도 좋다. 어떤 일이든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타입이다. 단점이라면 너무 솔직하여 타인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움푹 파인 턱을 가진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많다. 매우 소극적인 성격이다. 생활력이 약한 경향도 있다. 턱에 살집이 도톰한 사람은 결단력이 좋다. 살집이 도톰한 턱은 옆에서 보면 뼈에 살이 탄력이 붙어 근육이 탄탄한 턱을 말한다. 애정이 풍부하고 포용력도 있어서 사람들이 잘 따른다. 그리고 부동산 운도 매우 좋다. 후손, 즉 자식, 손자들 보기 많아 노후가 행복하다. 피부 근육이 별로 없이 뼈의 형태만으로 하관이 발달한 사람은 마음 역시 삐뚤어져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많이 보기 쉽다. 턱의 정중앙이 갈라진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하다. 반면에 신경질적인 성격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열적이고 매사에 잘 감동한다. 집중력도 좋고 자기 표현도 예술적이다. 턱이 유난히 둥근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성격이 원만하다. 대범하여 느긋하다. 항상 타인에게 신뢰를 많이 받는다. 일에도 충실하며 자식운이 좋다. 그래서 성격이 낙천적이라 항상 행복해한다. 턱이 넓은 사람은 애정이 풍부하고 포용력이 좋다.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며 남성적인 성격이다. 의지가 강하며 마음이 넓다. 지도력이 있고 성실한 성격이다. 이와 같이 관상학적으로 본 턱의 길이, 턱의 넓이, 턱의 골격 형태 등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턱을 기능적으로 살펴보자. 턱의 기능은 얼굴 전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한다. 아래 턱은 하악이라고 하고 입을 벌리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턱은 위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과 연결되어 있다. 즉, 위 턱과 아래 턱이 만나면서 음식을 씹을 수가 있다. 상악과 하악이 바르게 만나져야 온몸의 신체 흐름이 원활해진다. 즉, 위치아와 아래의 치아가 딱딱 부딪혀야 건강해진다.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단한 견과류를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너무 크게 하품을 하다 턱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위턱과 아래턱의 연결 부위가 어긋난 것이다. 얼굴 관리를 받기 위해 샵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V라인 턱을 갖고 싶어 한다. 아니, 모든 고객들이 예쁜 V라인 턱을 원한다. 피부 트러블 없이 피부 근육이 탄력이 있으며 턱의 골격이 좌우 대칭이 맞는 건강한 턱을 원한다. 관상학적으로 살펴봤지만 나의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과도 통한다. 한 고객이 턱 관절 때문에 몇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관리를 하고 3, 4일 만에 아픈 곳이 싹 나아져서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했다. 턱 관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회차가 넘어갈수록 눈에 띄게 변해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게 되었다는 한 고객의 후기 글을 소개한다. 턱이 비대칭이라 고민이 많았던 고객은 턱 수술을 하는 것이 싫어서 샵을 방문한 고객이었다. 그녀는 여자여서 너무 바쁘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란 없다. 우리는 예뻐지기 위해서 바빠야 한다. 예뻐져야 하는 마음도 바빠야 하고, 예뻐져야 하는 행동들도 바빠야 한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다. 과욕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부지런해서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샵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욕심이 많은 분들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건강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자연 미인으로 예뻐지려는 욕구도 많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만 돼도 많이 예뻐졌는데도 고객들은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